그 이제 임원이나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근로자를 안 봐서. 이분들은 좀 퇴직급여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 그렇죠. 보통은 뭐냐면 임원으로 이제 승급을 하게 됐죠. 대표이사도 뭐 갑자기 사원에서 대표이사가 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CEO가. 그러면 이제 임원 될 때, 일단 사원일 때 퇴직금 이런 것들은 다 정산을 끝내요. 정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임원들은 이제 보수 규정이, 이제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송금의 삼위 때냐,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냐, 처리할 수 없냐예요. 그러니까 정관에 들어가 있는 정관에,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을 뭐 한, 뭐 얼마 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는 그 직전 1년에 10% 연봉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 연수의 두 배수로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정관에 그거보다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이 주는 거는 뭐냐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급여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근로자도 받는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어떤 세금 계산되니까 한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그 임원들만 모아놓고도 이런 강의를 아니, 하시나요? 임원들도 퇴직 임원들 하죠.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인 현상인데, 저는 그 강의 가면 별로 임원 달고 싶지 않은 생각도 좀 들어요. 왜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모 그룹에 퇴직 임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갔었거든요. 근데 제일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74년생이에요. 74년생이면 제가 볼때한48 정도거든요. 그렇죠. 48 중에 이제 임원 다시자마자, 이제, 아니, 그때 달 때는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죠. 그 나이에 그렇죠. 임원을 다, 별을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나오시게 된 거니까 너무 빨리 나오시게 된 거죠. 아, 임원을 빨리 따라서 빨리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새 이제 정년퇴직 예정자 가면 거의 이제 부장급들 이렇게 가시고 진급을 임원으로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임원으로 나온 다음에 재취업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눈높이도 맨 처음엔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나이가 되면 일단 아이들이 다 독립을 안 했던 그렇죠. 어려.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렇죠. 이제 임원 퇴직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있고 한몇년 정도는 뭐 자문료나 이렇게 고문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현직에서 받던 것보다 엄청 적어드는데 그렇죠.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으셔갖고 지출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받은 돈을 빨리 써버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공적연금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만 59세 그때까지 내야 되거든요. 만 60세 이전까지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없으면 뭐냐면 적용제외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납입유예를. 그럼 공적연금도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부실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퇴직을,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그 평균 연령이 49.3세거든요. 주된 일자리라는 게 뭐냐? 그래도 직장에서 지위 좀 있고 소득이 가장 높을 때 퇴직하는 연령이란 말이에요. 이분들하고 정년 퇴직을 채우신 분들하고 퇴직 후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10년을 뭐냐면 이분들은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년 퇴직하신 분들은. 근데 50세 퇴직을 하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도 못 줄이고 많이 나가는 시점이고 해서 퇴직금 받은 것도 금방 다 소진해 버리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공적연금도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쵸. 현재 다른 소득이 특별히 창출되지 않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다시는 게 정말 능력 있고 우리 그 명예 실현하고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멋지게 가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게 끝없이 보장이 되면 모르겠는데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긴 인생을 본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노후 근데 대비 차원에서는 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뭐가 좋고 나쁘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쵸, 거고 그쵸. 왜냐하면 자기가 임원 달았을 때 어떤 성취욕이나 어떤 그런 그쵸,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아, 거잖아요. 또 보수도 많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언급할 거는 아니고 그냥 쉽게 노후에 어떤 준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만 좀안 좋게 풀렸을 케이스하고 정년 퇴직 간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니,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없죠. 아, 그죠. 또 준비하게 그렇죠. 달라지셨으니까 또. 그 퇴직연금이 이제 아까 많이 선택하신다 했잖아요. 퇴직금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하면요.
아까 일시금으로 이렇게 선택하겠다고 손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강의를 끝나면 네. 이제 연금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겨요. 아, 네네. 강의 듣고 이제. 아, 강의 듣고. 네, 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노후 준비의 트렌드가 자산 중심에서 현금 흐름 중심으로 간다. 네. 뭐 이 배경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가 퇴직금을 네. 퇴직연금이나 이거를 일반 계좌로 그냥 세금 떼고 받으면 세금이 떼고 들어와요. 네. 근데 IRP 계좌로 들어오면 세금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정도 퇴직금이고 네. 20년 정도 근속했다면 네. 그 한 퇴직소득세가 한 네. 773만 원? 올해 많이 낮아졌거든요. 작년보다. 네. 작년에 한 1000만 원 넘었는데 네. 네. 올해 근속연수공제나 이런 것들을 더 인정해주면서 한 773만 원 세금이 들어와요. 네. 이 세금까지도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 뭐냐면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세가 이연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가장 큰 건데 퇴직소득세를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 내셔야 돼요. 네. 근데 IRP로 받으면 연금 수령 한도에서 받으면 네. 10년 안에는 퇴직소득세 30%를 절감해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절감해줘요. 네네. 즉 뭐냐면 내 세금 100%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가 아니고 70%나 60%만 내면 되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냥 투자 상품, 일반 상품에서 예금이나 이런 거 적금이나 해서 만기 이자 받으면 15.4%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한단 네. 말이에요. 또 ETF 투자해서 우리가 배당금이나 분배금 받으면 15.4%의 배당 소득세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원천 징수예요. 네. 그런데 이 계좌 안에서는 뭐냐면 세금을 일단 안 떼요. 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그 세금까지도 굴릴 수 있어요. 아, 세금 낼 것까지 굴릴 수가 원리금 네, 중에. 네. 그 대신 뭐냐면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5.5에서 3.3% 연령별로 70세까지는 5.5, 네, 네. 80세까지는 4.4, 80세 초과는 3.3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조삼모사 아니냐? 나중에 떼는 거 그쵸, 아니냐? 그렇죠. 되니까. 근데 15.4% 세금 낼 거를 5.5% 세금으로 낸 거를 떼도 9.9%, 약 10%거든요. 그만한 수익이 어디서 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장점이 또 있고 제가 이제 짜장면 값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내가 바로 퇴직하면서 773만 원을 다 내는 거하고 매년 나눠서 내는 거하고 네. 금액은 똑같더라도 네. 체감효과는 틀리잖아요. 네. 물가 상승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요새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일단 지역가입자로 가면 이제 건강보험료에 되게 예민해지고요. 네. 작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네. 피부양자 탈락도 많아졌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뭐냐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연금 계좌에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네. 이 돈은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안 돼요. 회피할 수 있어요. 네. 또 마지막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금융자산이 좀 많으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1인당 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 무서운 게 뭐냐? 세금은 누진세거든요. 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이자 뭐 한 5% 받았는데 세금 49.5% 그걸 뛴다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뛰는 거죠. 소득 예. 수익 중에. 많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돼요. 산정에서도. 와. 그래서 이 연금계좌가 IRP 계좌나 제가 아까 젊은 분들 MZ세대도 네. 젊을 때부터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에 저축하라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이점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노후 준비하고 은퇴 준비할 때 보험사 연금보험이 아니고 IRP나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해서 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네. 수익률까지 추구해서 시간의 힘을 믿고 네. 노후에 좀 더 많은 현금흐름을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가 없네요, 이게. 아, 그렇죠. 예, 알면 알수록. 아니, IRP 계좌나 예. 연금저축 계좌를, 예. 연금 계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럼요. 선택을 이거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게.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금저축이란 건 일단 뭔가요? 네. 연금저축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네. IRP하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우리 연금 계좌예요. 네네. 그 중에 한 상품이 되는 거죠, 연금저축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연금저축 펀드도 네. 있고 연금저축 신탁도 있어요. 근데 신탁은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는 건데 이제 가입은 더 이상 안 되고 네. 있는 것만 유지를 하고요.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직장 다닐 때까지. 작년까지는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게 그 세액공제 한도가 달랐는데 네. 올해는 다 일괄적으로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5,500만 원 기준 네. 저기 근로자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자는 4,500만 원 기준으로 네. 그거보다 미만이면 네. 이하면 16.5%를 네.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 이상이면 네. 뭐냐면 13.2%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네. 그 대신 조건은 뭐냐? 55세 이후에 네.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일단 가액기간 5년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아야 되고 연금을 받을 때 네. 연금소득세를 연령별로 네. 5.5%에서 3.3%를 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중도 해지하면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네. 세액공제 받았던 거를 다 토해내야 되니까 네. 이런 상품 가입할 때는 뭐냐면 유동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세액공제만 생각하시면 안 돼. 계속 유지해서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이만한 계좌가 없지만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도에 해지를 하면 근데 의외로 해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겠죠. 저 세액공제 많이 받는 것만 욕심이 있어서 네. 넣었다가 네. 갑자기 뭐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막 이러면 네. 아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해지하면 더 큰 손해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상품이에요. 아 근데 세액공제만 토해내는 걸 생각하면 이게 손해 볼 게 있나요? 근데? 원금 플러스 수익까지 합쳐서 세액공 16.5%. 그다음에 아니 5,500만 초과는 네. 세액공제를 13.2% 받잖아요. 네네. 근데 기타 소득세 추징을 16.5%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네네. 거죠. 네. 아... 이게 지속한 세 더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연금은 무조건 오래 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네. 세제 혜택을 준 거는 그 조건을 못 채우면 네. 우리가 그 세제 혜택 본 거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고 연금 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고 변액 연금 보험이 네.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럼 아까 이제 연금 저축 보험은 네. 아까 말씀드린 아까 네. 그 성질을 제가 말씀드렸고 일반 연금하고 변액 연금은 일단 뭐냐면 10년 이상 유지하면 네. 비과세 네. 뭐 보험설계사분들이 복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품들은 네. 일반 연금 보험은 공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네. 공시율 좀 어렵잖아요, 네, 단어가. 네. 이건 정기예금 이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액연금은 어떤 취지로 나왔냐면, 공시율, 그 정기예금 이율이 되는 것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을 이겨내자는 목적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부분이. 따라서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10년 이상 하면 비과세, 복리 뭐 이런 거고, 네. 10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일단 이자 소득세를 추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10년 이내 보통 이제 뭐냐면 보험 같은 상품들은 네. 사업비가 한 12% 내외 적립금 할 때 그러면 한 50만 원 기준으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네. 한 6만 원 정도 세금 내고 44만 원이니까 원금 될 때가 뭐냐면 8-9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9년 후에 내가 찾았어. 네. 근데 붙은 게 없어. 그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은 뭐냐면 연금을 받는 것도 이제 인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받는 거는 뭐냐면 납입 기간이 끝나고 플러스 5년. 내가 30세에 가입해서 10년 납으로 가입했다면 네. 30세 플러스 10년. 그다음 거치 기간 5년 더해서 45세부터 자유스럽게 저희가 이제 뭐냐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아까 연금 저축 보험은 네. 그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5.5%에 3.3%. 이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만 보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업비 부분 때문에 저는 사업비. 뭐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근데 사업비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 어떻게 연평균 수익률을 4% 5% 올릴 수 있냐 하는데 저는 투자 기간이 길면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냐면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IRP 같은 데는 30%는 아니 30%가 아니고 저기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최근에 저축은행 예금 이자가 6.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럼 나 정말 보수주의자야. 네. 그럼 거기다가 다 100% 모아넣어도 그 시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원금 도래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작가님 책에서 이제 딱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이제 퇴직금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똑같이 이제 뭐 근무 연수나 액수 다 똑같은데 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몇 백만 몇 천만 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네.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죠. 근속연수에 이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퇴직금이 많거나 네. 아니면 근속연수가 짧으면 네.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요. 근데 퇴직금은 소득을 저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우리 네.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논 왜? 그럼 근속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뭐냐면 우리가 직장 제가 강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네. 중간 정산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집 사시느라 네. 뭐 하시느라 그쵸.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근속 기간이 어떻게 되냐? 중간 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중간 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근속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럼 근속기간이 네. 확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럼 세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표정들이 싹 변해요. 변하세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뭐냐면 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통해서 네. 계산을 다시 하면 세금을 대체적으로 크게 아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전에 받았던 그 중간정산한 금액 네. 그거 더하기 네. 이제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계산된 퇴직금 네. 이게 더해지잖아요. 네. 근속연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쵸.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네. 세금이 대폭적으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제 책에 이제 네. 이해가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처음에 한 27년 정도 다녔는데 10년 후에 중간정산에서 한 7,200만 원인가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 후에 10년을 다녔는데 그 퇴직할 때 퇴직금 2억에 명퇴금 2억 해서 뭐냐면 4억을 받았는데 이분이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라는 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4억을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얼마 냈냐? 7천만 원, 7,200만인가? 7천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로 계산을 하면 네. 퇴직금은 예전에 중간정산 7,200만 원 플러스 4억을 더하면 4억 7,200이고 그 다음에 요 저기 근속기간도 네. 10년이 아니고 27년으로 놓고 계산을 하니까 퇴직소득세가 4,200이 나와서 결국은 3천만 원을 절세를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이거네요. 앞에 것까지 다 합쳐서 해주세요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가서 강의를 했는데 네.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강의 그쵸, 강의 네, 공부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회사는 시스템으로 이제 그걸 계산하게끔 해놓은 회사도 역시 삼성전자는 다르구나. 인사 쪽에서 벌써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놓은 데도 있고 네. 또 어떤 데는 잘 모르고 대기업들도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쵸.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알아서 챙겨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챙겨달라고 해야지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네. 따라서 뭐냐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 보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따라서 그걸 재발급 받으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이런 인사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발급 받는지 물어봐갖고 네. 그거를 금융회사에다가 퇴직연금 수령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해 주세요. 아 근데 진짜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작가님 책을 일단 읽었고 네. 지금 네 번째잖아요. 네. 촬영이 세 번째 아닌가? 네 번째 제 경우 네 번째인데 예. 네 번째? 네. 예. 거의 네 번째인 것 같은데 네. 아 이 네 번째 들으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뭔가 했는데 네. 네 번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네. 아 이런 맥락이고 이런 거구나라는 네. 게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일단 책도 안 읽었을 테고 그쵸. 처음 얘기를 따라하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 다니면 교재들 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네. 회사에서 네. 교재를 만드시면 퇴직할 때까지 네. 이걸 꼭 보관하시고 나중에 퇴직할 때 꼭 챙겨 보시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 빨간 걸로 별표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챙겨야 될 거. 왜 그러냐면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챙겨야 돼요. 네. 내용도 어렵고 사실 맞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일반인들이 어렵고. 현업을 하면서 그쵸. 자기를 바쁘고 이런데 정말 용어도 어렵고 네. 경험치도 없고 하면 네. 이게 들어와도 네.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네. 그래도 젊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해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약간 머리가 굳거든요. 그럼 이제 몇 번 들어도 납득이 안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뭐 좋은 거 많잖아요. 제 책도 있고, 네네. 그렇죠? 제 책 읽으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 좋은 유튜브 채널 이렇게 좀 잘하시는데, 네. 좀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천희망TV. 거기는 뭐 네네. 제가 요새 좀 활동도 많이 안 하지만 이런 데 찾으셔갖고 네. 자꾸 방송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공부하기는 정말 좋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여기 몇 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성장읽기 TV 운영자님께서 이제 네 번 정도 들으니까 이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저한테는 쉬운 내용이에요. 매번 얘기를 하고 매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시청하신 분들께서 뭐냐면 관심 있어서 이 주제를 찾아 들어오셨지만 용어나 내용이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세상에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금융회사나 국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저희가 공부하고 발품을 팔고 요새 발품보다 손품이죠. 손품을 팔아서 알아야지 우리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성장읽기TV에서 좋은 콘텐츠들 계속 올라오고 많이 나오니까 계속 구독해서 시청해 주시면서요. 좋은 정보 얻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 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 내용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그럼 다 네 그러십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현업에 돌아가시면 금방 또 다 잊어먹으신다. 맞아요. 따라서 뭐냐면 15일 이내 반드시 적용을 하나라도 하셔야지 그걸 갖고 가는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적용할 게 바로 있다면 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메모했다가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의 저자 이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